성공은 하는 것보다 성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하죠. 이 성공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다 보면 결국 한때의 성공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중용이란 고전에 보면 의금상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의금, 비단 옷을 입고서 상경, 그 위에 삼대 옷을 걸쳐 입는다는 뜻인데요. 이 비단 옷을 입은 자여, 성공한 자여, 그 위에 삼대 옷을 걸쳐 입어야 한다. 이 겸손과 하심으로 그 성공을 유지하여야 한다. 이 성공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겨 교만과 자만으로 성공을 누리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기억해야 할 구절입니다.